아무튼 저희 그 기생충 영화는 그 서민 영화라기보다 기득권층이 아 니네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. 이러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. 이거를 메시지가 전달이 된 영화야. 어떻게 보면. 그리고 그 서민층한테는 사기치지 마라. 이러면 이렇게 너네들 다 죽을 수 있어. 나 오히려 아니던데. 응? 잘만 사기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? 말을 생각, 아. 그렇게 전달될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. 아니, 그러니까 끝에, 뭐, 지하실 그 사람하고도 만약에 딱 이렇게 만나서 잘 사바사바 해가지고, 우리 이렇게 노나 먹읍시다 했으면은 그냥 조용히 잘 유지될 수도 있었잖아. 그러니까, 사람,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또, 그러니까, 물론 그런 걸 의도했겠지만, 그렇게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거야. 그러네. 그게 그때 그 당시에 그 지하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서 이제 막다 헤쳐먹던 그 운전사하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단합만 했어도, 응? 단합만 했어도 거기를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있는 사람들만 에이, 빵야빵야 그건 아니, 빵야빵야 하더구만. 초토화는 아니고, 그냥 어쨌든 같이 기생하는 그래. 같이 거지. 기생해서 그냥 잘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응. 서로 적으로 봤다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현실인 게, 지금도 중산층하고 또그 아래 더 정말 극빈층? 이런 사람들의 지금 뭐 정치적으로 투표하는 성향이나 그런 게 그 협력이 아니고 서로 대립하고 그러고 있잖아.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, 뭐. 거기가 좀 아쉽네. 아니, 근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단합할 보면 생각을 못했지, 그때? 그 사람들이? 그 지하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봤어. 아, 왜그 그랬지? 내용, 거기에 내용만으로 보자면, 그, 적당히 나눠 먹으면 되는데, 그뭐 이렇게, 저기, 걔네 다, 그, 나머지 가족들이 이 얘네, 저기, 이정은 씨하고 그 지하실 남자한테 들켜가지고, 그게 또 찍혀가지고, 증거도 남고 해가지고, 오, 얘네들, 내가, 이렇게, 그냥 이렇게, 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, 이거 잡았네. 얘네들 다 일망타진할 수 있겠네. 다시 내가 다 먹을 수 있겠네. 이런 그치, 생각, 그러니까 그거. 다 먹으려고. 다 자기네가 먹으려고.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에서 그걸 다 먹어야겠다. 서로 그러려다가, 뭐, 그런 식으로 나오지. 그리고 또, 또한 가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했어야 되는데,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했다는 거. 그러니까, 최우식이 나중에 지하실로 들어가잖아. 근데 수석을 들고 들어가잖아. 그거를 이 지하실 남자가 딱 해가지고 얘를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데, 이게 최우식이 수석을 들고 들어가는데 혼자서, 아래는 이제 원래는 뭐 묶여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, 당연히 이 지하실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나 죽이러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,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그 정황은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최우식이 정말 이 남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걸 들고 들어갔는지, 아니면 뭐 상징적인 의미로 딴 생각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,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없이 저 들어가요. 근데 우리 혹은 뭐 정말 안전하려면 뭐 편지를 던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오해 소지가 없게 노력을 하면서, 그러면서 좀 했었으면 좀뭐 달라졌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, 그러니까 서로의 소통 문제와 그리고 그 적당히 좀 욕심을 나눠 좀, 먹을 생각. 적당히 나눠먹, 그러니까 저기 봉준호가 자기 상뭐 가능하다면 5등분해 가지고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좋은 얘기한 것처럼, 어느 정도 나누려는 생각, 그이 영화로만 따지면 그두 가지가 좀 결여돼서 그런, 나중에는 그런 비극까지 뭐간거 근데 아닌가 싶어요.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텍사스 전기톱이 유명해? 그게 이제 영화 사적으로 그런 어떤 아, 뭐꼭 공포영화? 히치콕의 뭐 그런 것처럼 하나의 아이콘처럼. 텍사스 전기톱이라는 게 근데 나는 그 부분도 좀 아쉽다고도 볼수 있는 게, 이게 오래전 그거긴 하지만 내가 언뜻 듣기로 그게 실화에 바탕을 둔 그런 거라고도 이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, 이게 만약에 실화가 아니라 영화, 그냥 영화였으면 괜찮은데, 만약에 정말 일정 부분이라도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였으면, 그거를 겪은 진짜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고, 우리는 이거 진짜 이렇게 막 심각한 거였는데 이걸 농담으로 사용했네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건 조금 약간 염려되긴 하더라고. 실화가 아니었길 바랄 뿐인 거지.
이 정도 할까요?